한 예술가가 바위 안에서 자신의 똥오줌에 둘러싸인 채로 일주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행위 예술가 아브라함 포행슈발 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코르크 마개가 끼워진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가 론강을 가로지르거나 파리 기차역 밖에서 공중 20m 위에서 6일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인내심 솜씨를 뽐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박물관에서 고민형 안에서 2주를 보낸 적도 있었죠. 이러한 괴짜 같은 행위들에 이어 그의 한계를 어떻게 높일까요? 바로 거대한 12톤짜리 바위 안에서 7일간을 보내는 거죠. 이런 한계들은 이렇게 깨는 겁니다. 지난 2월 22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행슈발 씨는 바위 안에 난 인간 모양의 구멍으로 들어가 앉아서 일주일간을 버텼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개의 목적은 이러한 특이한 경험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멍 안에서 그는 물, 수프, 그리고 유포와 같은 식량을 먹었으며 그의 경험을 적을 노트를 두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했던 고개와 비교하면 이번 행위 예술은 좀 시시껄렁한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반대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네티즌 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똥오줌을 배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감안한다면 말이죠. 포행슈발 씨는 물병을 사용하여 자신의 오줌을 담았으며 응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도 구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토모니스의 한 팬분이 그가 자신의 고개에 어떻게 양념을 좀 더 칠지를 상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자, 자신이 제안한 상황을 저희가 재현해 드릴 테니 잘 감상해 보세요. 수프와 육포를 먹는 대신 만일 포행슈발 씨가 브리또랑 설사약만을 먹는다면요. 완전 폭발적인 반응이 발생하겠죠? 만일 그가 일주일을 바위 안에서 지내고도 살아남는다면 포행슈발 씨는 다음 행위 예술은 달걀 위에 앉아서 달걀이 부화하기를 기다리며 사주 버티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